누군지 너무 뵙고 싶었어. 아니 60대 팬이시라고. 저도 어머니네. 네. 안녕하세요. 아니 너무 젊어 보이셔가지고 60대는 안 보이시네. 그니까요 진짜. 네, 아니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노원구에서 온 60대 호비를 미치게 좋아하는 아니 근데 어떻게 입덕을 하시게 된 건지 처음에 저희 두 딸하고 같이 원래 입덕을 해서 딸이 도와줬던 한 노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서 유난히 대혁 씨가 정말 봄 햇살처럼 빛나고 그 춤 동작이 정말 이 나이를 미치게 하더라고요. 그 봄날의 햇살 룰라프라자에서 정말 너무 굉장히 고생 많았고요. 정말 저는 그 공연을 하는데 너무 멋있는데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. 그 갑자기 얼굴 살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그 얼마나 고생했는가를 제가 느끼겠더라고요. 그래서 마음이 많이 아프면서도 정말 아미질 잘했다. 아미 되길 잘했다. 네네. 그 봄날 햇살 같은 그 미소 오랫동안 잊지 말고 건강히 호흡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감사합니다. 이제서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, 진짜. 화이팅! 어머니 감사합니다.